51년 차 비뇨기과 의사 김세철입니다. 환자들이 참 좋아해요. 내 마음을 알아줄 거다 하는 거 있잖아요. 70, 80대는 환자가 말이에요. 동료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아, 왜 나도 그런데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남자의 정액에 감염이 있다. 그 사람이 성병을 앓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전염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정액을 삼켜버리면은 단백질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의 몸속에 들어가면은 이물질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정자에 대해서 항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럼 여성이 임신을 하려고 그러면은 남자의 정자가 사정에 대해서 질 속에 들어가지고 헤엄을 치려고 그럴 때 저 항정자 항체가 혈액 속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의 자궁 경부를 통해서 점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점액 속에 항정자 항체가 섞여 나온단 말이에요. 남자의 정자하고 반작용을 하기 때문에 정자의 운동성을 떨어뜨린다든지 수태가 되는데 방해를 한다든지 또는 수태된 그 난자와 정자가 자궁에 안착을 하는데 방해를 한다든지 심지어는 유산을 시킨다든지 이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남성의 정액을 삼키는 일은 금해야 됩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관 수술하고 나서 복원 수술하는 사람 있잖아요. 성공률이 90% 이상이거든요. 정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는데 임신율은 대충 이야기해서 한 50%밖에 안 돼요. 두 명 중에 한 명밖에 안 되는 거죠. 정자가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이 안 되는 것이 바로 자기 정자에 대해서 항정자 항체가 생겨 자가 항체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요. 공안 내에 세 정관이 정자가 생산되는 관입니다. 관이 무수히 많은데 그 속에 생산된 정자가 보이죠? 저 정자들이 저렇게 있지만은 사춘기가 되기 전까지는 어느 남자도 정자가 없어요. 사춘기가 되는 순간에 정자가 생산되기 시작한단 말이죠. 내 몸에 없던 물질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몸은 내 정자에 대해서 이물질로 판단하는 것이죠. 저게 이물질이 만들어졌는데도 내 몸이 인식을 못합니다. 저게 이물질이라고 한 것을 인식하는 놈은 피 속에 있는 또는 피 바깥에 있는 백혈구예요. 백혈구가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혈관 속에 백혈구가 있다든지 세정관과 세정관 사이에 간질 조직에 백혈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세정관 밖에 있는데 저 세정관의 벽이 너무나 철옹성 같이 튼튼해가지고 이물질이 생긴 것을 감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생긴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게 어디로 갔냐 하면은 보시다시피 만들어진 정자가 배설되는 통로입니다. 고안에서 구안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쭉 말이죠. 정관을 통해가 방광 뒤로 쭉 가면은 정관의 말단부가 팽개된 부위가 있습니다. 저게 저장되어 있다가 사정할 때 사정액과 함께 요도로 배출되는 것이거든요. 정관 수술을 딱 해버리면은 카트하는 그 순간에 정관 속에 있던 정자가 바깥으로 흘러들어가 버리겠죠. 조직에 조금이라도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조직에 있던 경찰, 백혈구가 당장, 이물질이 있구나 하고 그 정자 주변으로 확 이렇게 백혈구가 모여든다고요. 그래서 정관 수술했는 사람 보면은 많은 숫자에서 정관 수술했는 부위 바로 옆에 조그마한 혹이 만져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 정제가 이물질이기 때문에 그 놈을 잡아먹으려고 말이죠. 백혈구가 탁 둘러싸가지고 조그마한 결절을 만든단 말이죠. 그게 바로 내 정자에 대해서 항정제가 생기는 과정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관수술은 잘 돼가지고 복원을 시켜놨는데 이미 항정자 항체가 생겼기 때문에 임신을 하는데 지장을 준다는 이야기죠. 정자가 자기가 생산돼가지고 나가는 통로를 통해서 저장됐다가 배설되지만은 한 번도 이물질하고 감지를 안 되기 때문에
평생토록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자가항체가 생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가지고 또는 뭐 친구들한테 발길로 채였다든지 해가지고 고환이 터졌는 경우 있잖아요. 고환 파열이라 그러죠. 그런 경우에는 고환 속에 있던 정자가 바깥으로 노출되어 버리죠. 바로 항정자 항체의 원인이죠. 그래서 고환이 파열됐을 때 파열된 것을 잘 복원을 시켜놨는데 나중에 임신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환 파열의 병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환은 그래도 멀쩡한데 임신이 안 되면은 항정자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특별 검사를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자주 배출된다는 것은 상대적인 이야기인데요.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내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사정을 한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너무 오랫동안 사정을 안 하면은 그럼 문제가 되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금욕생활을 하시는 신부님이나 스님들 다 건강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마다 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자기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사정은 아무리 자주 해도 관계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배출하면은 사람이 허약해지고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는지 걱정하는 사람까지도 있는데 칼로리로 따지면 한 5 내지 25칼로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양분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출했다고 영양실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